지금 조선반도에는 4월의 화창한 봄날에 어울리지 않게 삭풍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온 겨레가 그토록 염원하는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정면 도전하며 남조선 군부 호전광들은 끝끝내 미국과 야합한 2022년 전반기 연합지휘소 훈련을 강행했습니다. 동족을 겨냥한 북침전쟁 연습은 4월에 들어와 더욱 표면에 드러났을 뿐 비단 어제 오늘에 와서 산생된 일이 아닙니다. 경기도 파주시 일대의 보사격 훈련, 남강원도 린제군과 경기도 양평군 일대 야외 혹한기 훈련, 미국 주도의 다국적 연합 반잠 수함 훈련 씨 드래곤의 해상 순찰기 P3C 두 대 파견, 연천 철원 일대 지상 합동 훈련. 지금껏 벌려놓은 북침 전쟁 연습도 모자라 이제는 도를 넘어 새 대통령 본거지를 쓸 윤석열이 공공연히 동족을 적으로 낙인하고 군부 호전광들은 실지 행동으로 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지피려고 하고 있습니다. 북 선제 타격, 주적, 미국 핵동력 항공모함 전단 조선동에 진입, 남조선 미국 군 주요 지휘관들 핵동력 항공모함 전단 탑승. 보십시오. 미국 핵동력 항공모함 전단의 조선동의 진입과 여기서 벌어진 남조선 미국 군부 수장들의 북침전쟁 모의파는 이번 합동군사 연습의 도발적이고 침략적인 성격을 더욱 선명히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친미 4대에 쩌들고 동적 대결이 골수에 찬 남조선 군부의 위험천만한 불장난 소동으로 조선반도의 정세는 최극단으로 치닫게 되었습니다. 제반 사실은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 교란하고 전쟁의 목구름을 몰아오는 장본인이 누구들인가를 입증해주는 산 증거라도 됩니다. 지금 남조선 각지에서 봄의 훈풍을 날려보내며 삭풍을 몰아오는 전쟁 세력, 침략 세력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 청산의 목소리가 연일 울려나오고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바로 그 삭풍으로 번진 불길에 타죽을 자들도 명백해졌습니다.